저도 힘들었어요, 많이. 이 내구조를 그리면 80%가 다이어트일 정도로 정말 20kg 정도 빼다 보니까 허리 선이 생기고 골반 라인이 생기고 30년 동안 모르고 있던 뼈들이 나왔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몸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화이팅! 체계적인 50일 운동 루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꼭 아셔야 될 필수 이론 지식을 습득하시고 카페를 통해 다이어트를 함께 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이어나가신다면 이번에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클릭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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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자, 뱃살 제거 루틴의 5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초반 스텝은 단계가 결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컨셉이기 때문에요. 부담 갖지 말고 자, 한 10분 정도 열심히 지금부터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자, 첫 번째 동작 스플릿 스쿼트 앤 킥인데요. 다리를 일반 부폭 준비. 스플릿 스쿼트 앤 킥. 두 번째 웨이브 푸시업은요. 내려가는 동작은 가능한 정렬을 지키고요. 올라올 때 턱 당기고 상체부터 웨이브로 밀어냅니다. 자, 세 번째 힙브릿지. 발을 뒤꿈치를 너무 엉덩이 붙이지 마세요. 천천히 턱 당기고 자연스럽게 엉덩이 원, 투, 쓰리, 원, 투. 마지막 인아웃 점프인데요. 두 번씩 튕길 거예요. 원, 투, 원, 투. 이걸 연속으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자, 지금부터 동작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한 저희 속도와 흐름에 맞춰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스탠스로 주신 다음에 스플릿 스쿼트 준비 내려갑니다. 원, 킥하면서 손을 바꿔야 되죠. 다시 원, 앤, 투. 다시 원, 앤, 투. 여러분들, 킥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여기 손 올려놓으면 제 손을 빵! 이런 느낌 맞죠? 뭔가에 가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때 내 몸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집중력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킥하는 순간에 손이 이렇게 차은님처럼 좌우로 오케이 그만. 두 번째 동작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웨이브 푸쉬업이잖아요. 내려갈 때는 하나 둘 셋 오케이 닫고요. 홀드 올라옵니다. 가슴부터 오케이 홀드 한번 하고요.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홀드 다시 업 다시 그대로 내려가죠. 오케이. 자, 항상 제가 요구드립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여주세요. 아직까지는 어깨가 으쓱대도록 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올게요. 홀드. 다시. 오케이, 그만. 바로 하늘 보고 누워서 힙브릿지. 연속이죠. 동작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준비. 원, 투, 쓰리. 업. 다시. 준비. 다시. 업. 다시. 엉덩이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케이 내려갔다가 발끝을 약간만 대각선으로 벌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근육의 주행 방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발을 약간만 벌려서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 동작 준비할까요? 인아웃 점프 일어서서 자 모으고 원, 투 갈게요. 원, 투, 원, 투, 원, 투. 몸을 너무 딱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엉덩 관절 기준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점프를 하면서 자꾸만 무릎을 앞으로 쳐내는 듯한 동작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원, 투, 원, 투. 그쵸? 잘하죠? 마지막까지. 오케이, 그만. 후.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네 가지 동작을 완수하는 게 이번 5일차의 미션이 될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 30초씩 한 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한 바퀴를 일단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 마주 보시고 다리 교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스탠스 자, 스플릿 먼저 하고 킥. 그래서 킥 시점에서 약간 찰나에 좀 버텨진다는 느낌을 좀 줘야 돼요. 준비할까요? 준비. 원 앤 킥. 오케이. 다시 원 앤 투. 천천히 후. 다시 손도 발에 맞춰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리 몸은 하체 상체 따로가 아니니까 후. 그렇죠. 계속 나 좀 운동 잘해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다시 준비. 다시 두 번째 동작 웨이브 푸쉬업이죠. 엎드립니다. 준비 내려갑니다. 원, 투, 쓰리. 바로 올라올게. 빠밤. 다시
흡 올라와서 잠깐 홀드 버티고 턱 당기고요. 다시. 자, 집중하셔야 돼요. 이래나 저래나 각 동작당 30초씩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속칭 한 놈만 안 펴고 있어요. 그래서 A, B 동작의 근육 사용의 연결성이 조금 없어요. 올라올까요? 아, 죄송합니다. 힙 브릿지죠? 엎드려서 누워서. 그래서 다시 브릿지, 오케이. 그래서 아직 우리가 스텝 1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휴식 시간은 조금 줄였지만 골고루 다양성을 위해서, 그쵸? 후, 10초 남았습니다. 다시 1, 2, 3, 1, 2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가 그만 올라올까요? 인, 아웃, 다리 모으고요. 준비, 1, 2, 3, 고! 1, 2, 1, 2,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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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괜찮아요. 나 되게 가벼워. 마법을 외우세요. 1, 2, 1, 2, 가벼워. 잘할 수 있어. 1, 2, 별것 아니야. 갑시다. 1, 2, 후, 후. 오케이, 오케이. 다 왔죠? 와. 자, 후. 동작 간 휴식 시간 없지만 아직까지 ABCD 동작이 그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고루 사용하니까 그리 어려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원래 루틴대로 1분씩 가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30초에 큐잉 드리겠습니다. 다리 교체하면 됩니다. 준비할까요? 내려갑니다. 1, 2, 3, 킥, 후, 다시. 자, 한쪽 발 30초를 먼저 하시고요. 다리 교체하면서 그 다음 스플릿 스쿼트 앤 킥, 오케이. 준비, 후, 다시, 후, 다시. 강함과 조금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체 부담을 조금 줄이고요. 시선은 45도 아래쪽, 차렷, 다리 교체, 왼발 뒤로, 준비, 원 앤 투. 그렇죠. 계속 집중. 오케이. 발이 무릎이 킥이잖아요. 원 투 킥. 오케이. 원 투 킥. 근데 킥을 또 배꼽 위로 한없이 또 올려버리면 또 그 킥을 하는 동안 내 몸이 또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만. 웨이브 푸셔. 쉽지 않겠죠? 같이 갑시다. 출발. 잠깐 홀드하고요. 업. 올라와서 다시 홀드. 자, 로코치가 밉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비슷한 컨디션 생각하고 버텨야 돼요. 다시 다운. 오케이. 다시 업. 끝까지 정리. 가슴 크게 열고요. 다시. 다시 올라갑니다. 자, 푸쉬업에서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얼굴이 자꾸만, 바닥을 자꾸만 향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저항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케이. 바로 하늘 보시고 브릿지 갈게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야죠. 이분 안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치아 씨 살아있어요, 지금. 그쵸? 힘든데. 자, 1분이죠. 1분, 1분, 1분. 미안합니다. 자, 끝까지. 다시. 1, 2, 3. 밀어내시고, 손바닥 크게 벌리세요. 바닥 올라갈 때.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로 바꿉니다. 힙 브릿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갈까요? 후. 그렇죠. 후. 다시. 이번에 같이 한번 버텨볼게요. 홀드, 홀드. 여기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 주셔야 되고, 이 케이지 닫아야 되고. 다시 내려갈까요? 원, 투, 쓰리. 다시 원, 투. 다시 내려가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그 힘을 주셔야 돼요. 다시 후. 자, 내가 어깨를 너무 들썩거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내려가 손바닥을 하늘로. 오케이. 변신 후. 다시 조금 더 상체 긴장도를 낮추면서 브릿지를 또 할 수가 있죠. 다시 준비. 원, 투, 쓰리. 원, 투.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날게요. 자, 우리는 인, 아웃 점프를. 자, 다리 모으고 출발. 원, 투. 원, 투.
자,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을 기능적으로 쓰고 근육이 약간 찰진 상태, 탱탱한 상태. 피부 보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탕탕하지? 탄력 있지? 라는 것들이 근육에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를 거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인 근력 발달. 그래서 지금 이 동작도 발 그리고 종아리 뭐 이런 곳들에서 기능적인 찰진, 탱탱한 느낌. 탱탱 원 투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자. 10초만 더. 2 다시 1 and 2. 가슴 여세요. 1 2 엉덩이 뒤로 약간 보내야 돼요. 그죠? 1 2 1 2. 오케이, 그만. 자. 자, 1차로 여기까지. 1차 여기까지. 뭐 이거 쯤이야. 자, 30초 쉬고요. 저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미션은 일단은 1분 하이 플랭크로 버텨주고요. 그 다음에 점프 스쿼트 갈 겁니다. 자, 먼저 엎드려 볼까요? 자, 그 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린 듯한 느낌을 주면서, 물론 손바닥은 바닥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어깨에서 그쵸, 회전력을 발생시키면서, 그쵸? 들이마시고 후.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맞죠? 이렇게 돌리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대가 된다,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발끝을 콕콕 세우고, 오케이, 그쵸? 계속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는 1분 동안 버틸 거예요. 그래서 자, 스텝 1에서는 뭐 크런치나 뭐 바이시클 이런 종류의 직접적인 복근 운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한 그런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코어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는데 스텝 1을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턱 당기고 도단 정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견고하게 만드는 지금의 단계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그쵸, 덜덜 떨려요. 자, 천천히 일어설게요. 마지막은 버닝이 낫. 오케이, 점프 스쿼트 준비. 내려가서 올라가요. 원, 투, 홀드. 가슴 열고. 원, 투, 홀드. 출발. 원, 투, 고. 잘하죠. 다시. 원, 투. 자,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벌리고 모으는 동안, 그쵸? 나 지금 풍강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셔야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다시. 원, 투. 다시. 후. 집중. 다 왔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끝내야 됩니다. 자, 원, 투. 10초. 끝까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케이. 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 맞죠? 점수 이거는 사실은. 아, 씨. 되게 막 하는 동안 짜증이 막 올라오고. 그 시계에 자꾸 눈이 가요. 맞죠?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그런 상태인데. 자. 그 통증이 없는 한 이런 동작들도 조금 수행하시면서 저희가 조금 더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6일차로 찾아뵐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